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자전거 다시 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주에는 섬한 바퀴를 도는 환상 자전거 길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억지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 재구시를 못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 인도 한가운데 파란 실선이 그어져 인도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차도 쪽에 자전거 표시가 그려진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가 파란 선을 지키며 지나보지만 이내 비틀거리며 파란 선을 넘습니다.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파란 선 하나로 분리돼 있어 사람과 자전거 모두 지나다니기 비좁은 상황입니다. 특히 가로수와 전봇대 때문에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폭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로수나 버스 정류장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인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서로 오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부딪히면 또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인도 한가운데 그려진 자전거길 표시는 산방산 앞까지 군데군데 이어집니다. 버스 정류장을 통과하기도 하고 정류장 앞에서 표시가 끊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전거들은 비좁은 자전거 도로 대신 차도를 달립니다. 인도 부분에서 다른 길을 갓길을 넓힌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반을 나누다 보니까 다니기가 통행이 상당히 불편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선만 그어진 자전거 도로는 산방산에서 화순 삼거리까지 4km를 잇는 환상 자전거길 4구간. 도로 분리 없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분리 겸용 도로입니다. 국토부의 자전거 도로 설치 지침에 따르면 비분리 겸용 도로의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2m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파란 선이 가운데가 아닌 차도 쪽으로 붙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선 표시가 잘못됐다며 현장 확인에 나섰고 심의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